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SIC의 이슬희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섹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유통업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부분의 이제 유통업종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유통주 중에서는 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뭐 이마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현재 엔데믹화가 됨에 따라서 이 커머스 시장 가치가 좀 하락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거리두기로 인한 이 온라인 수요 증가분이 현재 거리두기 해제로 수요 감소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좀 보게 되면은 온라인 시장은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 이 오프라인 시장은 지금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주말에 이제 뭐 백화점을 가봐도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유통주들의 어떤 전반적인 수요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다시 좀 옮겨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상반기에 비하면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이제 다가오는 명절에 따라서 이 명절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같은 이런 특수 효과들을 좀 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트래픽 정상화 기대감까지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유통주 내에서도 이 오프라인 실적이 좀 돋보이는 기업이라든지 이 오프라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이런 저평가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업종을 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마트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만 이마트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에 대한 할인이 좀 반영이 되는 것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이커머스 온라인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도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동사가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 숙닷컴인데 이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뭐 200억 이상대의 어떤 적자가 좀 수정이 되고 있어서 1, 2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돼서 이마트의 어떤 주가상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점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밸류에이션 최하단 부근에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더라도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 주가는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 이마트 24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유통 채널 자체는 굉장히 좀 꾸준한 성장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좀 2분기에 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마트가 지난해 이제 18개의 매장을 리뉴얼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9개가 추가가 됐고요. 올 하반기에 또 추가 확장으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 자체는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최근 3년 중에서 영업이익이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온라인 시장 부진에 따른 주가라고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14만 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9,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 이마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앞서서 짚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오프라인 시장 안에서도 사실 점유율이 그리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이마트보다는 GS를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짧게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마트보다 사실 대부분의 유통주들이 훨씬 더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실적도 1분기나 2분기나 훨씬 더 좋은 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종목들은 조금 주가상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마트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